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4 정시 전국 9개 대학에 설치된 2개 영역만 반영하는 전자공학과 순위입니다.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2개 영역 반영 전자공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같은 2개 영역 반영 대학이더라도 대학별로 반영 영역과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고 정시별이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위부터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모건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과입니다. 8명 모집의 경쟁률은 4.88대 1을 기록하였으며 70% 평균 백분위는 33.6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3명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과는 정시에서 36명을 모집했으며 경쟁률은 1.33대 1이었습니다. 70% 평균 백분위는 34로 나타났습니다. 7위입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선문대학교의 특화산업융합대학은 110명을 통합하여 모집하며 경쟁률은 2.2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70% 평균 백분위는 50.95였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상지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과는 수시에서 이월된 약감명을 모집하며 경쟁률은 1.83대 1, 70% 평균 백분위는 51.6을 기록하였습니다. 5위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안동대학교, 내년부터 경국대학교로 바뀌는 이곳의 전자공학 전공은 13명 모집의 경쟁률 3.85대 1, 70% 평균 백분위는 66.5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의 전자공학과입니다.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4.2대 1로 나타났으며 70% 평균 백분위는 67로 4위를 점했습니다. 3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배재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과입니다. 24명 모집의 경쟁률은 4.58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전자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42명을 정시에서 모집했으며 경쟁률은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70% 평균 백분위는 77.95로 나타났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대진대학교의 전자공학과입니다. 정시로 24명을 모집했으며 경쟁률은 4.96대 1, 70% 평균 백분위는 82.5로 두 과목 반영 전자공학과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표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모집 수능 2개 영역을 반영하는 전자공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